나 이거 따로 좀 해봐야겠다. 아니 이거는 침착맨이 진짜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야.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SRPG 영공 조직 랑이 될 수도 있어. 자 오늘 방송 뭡니까? 오늘 방송 랑그리사 곱하기 영웅전설 콜라보죠. 랑그리사 네. 그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영웅전설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영웅전설 캐릭터들이 잔뜩 나와요. 근데 이제 영웅전설이라 함은 그 저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군 생활할 때 고참이 있었는데요. 같이 근무하면 한 시간 동안 영웅전설 스토리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이고 싶었어. 근데 영웅전설은 인정합니다. 근무 시간에 계속 나불거대는 거 인정. 옛날에 쇼킹했어요. 영웅전설 판타지 세계관이 머나먼 미래였다는 걸. 요슈아의 눈으로 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그 던전지도나. 나 잠깐 트라우마가 올라온다. 그때 그 선임 같아. 예. 탄약고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주리와 크리스. 어 흥미롭네요. 그렇죠. 요즘은 안 나와요 영웅전설? 영웅전설 계속 나온다고 그러던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 굉장히 거대한 세계관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영웅담을 뽐내면서 저는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잠깐만. 아니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때 이제 고참이 근무설 때마다 영웅전설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한 몇 달 전에도 침착맨이 또 영웅전설 스토리를 얘기했어. 네.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 기억이 안 난다. 해달라는 얘기죠? 영웅전설 부제가 드래곤슬레이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랑그리사에서도 그 영웅전설의 그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반가워할 구석이 있다는 건가요? 반갑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직접 조작하면서 내 안에 어떤 쾌감. 그리고 랑그리사를 좋아하신 분들은 어? 랑그리사 캐릭터와 영웅전설의 캐릭터를 같이 내가 스쿼드를 짜가지고 막 덱을 만들어본다? 랑그리사랑 영웅전설이 회사가 다르지 않아요? 이게 되나 이렇게? 돈을 주면 가능해요. 아. 랑그리사 회사에서 돈을 주고 이걸 좀 그 가깝겠죠 좀. 만약에 이말년 시리즈가 네. 돈을 내요. 네. 그럼 랑그리사에 이말년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나올 수 있죠. 돈만 있다면. 근데 돈이 없죠. 주우민 작가님은 가능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예. 공통적인 톤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JRPG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이제 많이 랑그리사에 추가가 됐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에스텔, 요슈아, 네. 요슈아, 클로제는 독일 축구 선수인데 잠깐만요. 다 독일 이름이야 지금. 잠깐만요. 왜 클로제가 왜 나오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얘는 에스텔이에요. SSR 이거 뭡니까? SSR은 뭐냐면 이 카드잖아요. 이게 가차 카드인데 SSR이 최고 등급이에요. 제일 좋은 카드지. 아 총나라로 치면 5호 대장군. 적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네. 거의 그냥 최강의 비밀병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다들 이제 SSR 카드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네 거의 관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에스텔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를. SSR 에스텔 유격사 협회 정유격사 S급 유격사인 카시우스의 딸로 예. 자신의 키보다 훨씬 긴 봉을 사용한다. 오. 장난기 많은 발, 꼬명랑한 성격으로 예. 의붓동생 요슈아의 다친 마음을 열어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아, 자기 키보다 긴 봉을 다룬대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작잖아요 자기 키보다. 아 이거 원근법. 아 그래요? 아 진짜 너무하네. 원근법이잖아요. 그럼 이 뒤쪽을 더 길게 잡았다 이건가요? 네. 주인공이니까 에스텔은 굉장히 세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주인공 보정이 있을 거고 네. 뭐 일단 뭐 말씀을 드리자면 랑그리사 모바일을 주호민 작가님은 이미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36레벨이에요 36레벨까지 키우셔가지고. 내가 왜 36레벨인지 알아요? 무과금으로 하면 그게 한계야. 아 토할 것 같아 진짜. 아 좀 써줘 써요 이번 아니, 기회에 좀 씁시다. 아니, 이거 홍보방송 하니까 이거 좀 씁시다. 이건 도의예요. 이건 도의. 그러면은 거기 1200원짜리 아이템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사겠습니다 오늘. 큰맘 먹고 내가 오늘 1200원짜리 그거 하나 산다 내가 오늘.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휴 나뭇잎 마을인가요? 비슷해요. SSR 요슈아가 있습니다. 비슷해. 정유격사 S급 유격사 카시우스의 양자. 아 얘는 이제 좀 순혈. 그죠? 실제 딸이고 얘는 그 카시우스의 양자. 얘네가 정분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 진짜로? 남매야 일단은. 아 남매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 에스텔은 친딸이고 얘는 이제 주워왔는데. 아 말도 안 돼. 아니 아직 근데 기억을 잃었어. 예. 나중에 다시 찾아요 기억을. 그리고 정분나는 거 아니에요? 아 말도 안 돼. 맞아. 아 말도 안 돼. 그리고 기억을 다시 되찾았을 때 옛날 사실 그 잃었던 기억은 뭐냐면은 얘는 예. 어떤 살수였어. 기억을 잃은 암살자야. 예. 뭐 그런 설정. 그러니까 애초에 좀 피맛을 아는 애고 네, 피맛을 잊고 살다가
한번 뚝 떨어진 그 핏방울을 한번 맛보더니 아 피를 갈구하는 어떤 그런 성격 같은 게 다시 떠오르면서 그렇지, 그렇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고유 스킬은 뭐 딜러겠네요 당연히. 어둠의 치명타. 소년. 저거는 중학생 때 가장 이제 강력해지는. 흑화. 예, 예. 치명타 올라가는 거. 치명타 올라가고, 데미지, 뭐, 쌍연격. 뭐 얘는 이도류예요. 예. 그래서 뭐, 두 번 치겠죠. 한 방에 두 놈. 패시브. 아, 자비가 없어, 기본적으로. 저 그림 보세요. 예.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이제 캐치 마인드를 해서 저렇게 그리면은 난 바로 써. 무자비. 아, 무자비. 이게 보세요. 이 친구, 요시아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뭐죠? 이 정도면 살인마예요. 살인 기계 어때요? 아, 살인 기계. 감정이 없어. 살인 봇. 판타지 세계관에서는 사람 잘 죽이면은 대단한 녀석이 됩니다.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정반대지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엄청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된다 그랬어요. 직접 게임을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본 에스텔과 그 요슈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낭그리사 발디아 왕국 서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개 많죠. 제가 좀 넉넉하게 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터지게 줬어요. 아 놀라지 지금 마시고. 거의 짐바브웨야 이 정도면. 네. 놀라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이제 저희가 마차를 통해 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6장이 있네요. 그러면은 10번을 한 번에 돌릴 수가 있어요. 아 소환 이거. 일단 유격사 이거 10번 한번 딱 돌려보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왜요? 욕이 나올 수 있어. 맨날 나오는 애들 있어. 안 나왔으면 좋겠는 애들. 아. 그만 좀 나와라. 네. 이렇게 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1회로 가까이 10회로 가까이 10회지. 자 갑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이런 게임 세계에서는 아시죠? 네. 2등은 쓰레기예요. 결국 내 덱에 포함되지 않으면 쓰레기가 돼요. 그건 맞죠. 네. 하지만 사람 보고 쓰레기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누가 그래. 자 돌립니다. 뭐... 아 이게 너무 싫은데? 아니 전형적으로 판타지 세계관에서 약한 머리 헤어스타일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베테랑인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베테랑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중간에 그냥... 리타이어하거나 뭐 아무튼... 설명해가 돼. 네, 설명... 저 기술은 네, 이러면서 네. 아는 건 많거든. 안나, 피엘. 네. 아 또 나왔어! 디오스. 아, 우리 집 냉장고 디오스인데. 안 나왔네? 한 번 더. 크리스탈을 사. 지금 사야죠. 엄청 많죠. 썩어 나잖아. 갑니다. 썩어 난데. 나와라. 제발. 스킵하지 말고 뽑아보세요. 그래야 네. 재밌어. 제가 한번 하고 다음에 이제 오민이 형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중국 무술 되게 잘할 것 같아. 네. 그리고 네, 중국 무술 고수는 알죠. 무슨 말이죠? 절대 1인자 될 수 없어. 1인자가 될 수 없고. 구색 맞추기야. 아 그만해! 사람한테 구색 맞추기라니. 판다리의 안개 같은 거. 아니 사람한테 구색 맞추기라뇨. 아 미안해요. 하지 마세요. 존중해 주세요. 누가 봐도 약하죠 죽은 게 캐릭터. 얘는 중간에 죽어서 주인공을 각성하게 해줘요. 각성제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성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저 앞머리가 옛날에 그 힙합이라는 만화를 보시면 바비라고 있습니다. 아 바비. 네, 추억에 잠기게 하는 머리 스타일이에요. 네 각성제. 네. 전형적인 그 교관인데 딱 훈련소 때까지는 강쾌해요. 아 그리고 저는 이 캐릭이 네. 되게 열린 사고를 한 적을 못 본 것 같아요. 되게 경직된 사고를 많이 해요. 네네. 검술도 경직돼 있고 정석적이고 네. 정석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 네. JRPG가 좋은 게 예. 아 이렇게... 또 나왔어. 이 자식! 아니 침착맨이야말로 관상충이네. 맨날 나한테 관상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 관상충이라기보다는 일러스트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은 이게 랜덤으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린 사람의 그 뜻이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일러스트 관상은 믿을만해요. 네. 네. 이게 의도가 담긴 그림이니까. 네, 의도가 담긴. 아. 얘는 제타 전형적인 주인공의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 관상입니다. 그리고 각성제. 각성제 행. 네. 각성제가 되거나 네. 옆에서 주인공 스킬을 읊어주는 애. 그리고 갑자기 자기 검을 부러뜨리면서 나도 노력할 거야 해서 중하까지는 계속 따라와요. 그리고 나중에 상까지 따라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주인공은 최상까지 찍어요. 그치.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헛웃음이 나오는 아무튼 이런 친구가 있고
또 한번 뽑습니다. 아, 이번엔 주호민 작가님 뽑았어요. 내가 SSR 캐릭터 뽑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 뭘 뽑을 거 싶으면은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 머리 기름을 발라서 해보세요. 아니 뽑으려고 하면 안 돼. 아, 안 나와라. 에이 안 나와라. 아, 제발 스쿼트! 제발 스쿼트! 이러면서 해야 돼. 해보세요. 제발 스쿼트! 제발 스쿼트! 제발! 꽉 채워주려고 합니다. 자, R 하나 나왔고요. 아니야. 자, R 추가요. 아니야. R, 이게 뭐야, 와. 전형적인 힘캐죠. 알 추가. 설명도 안 해, 이제. 알 네 개요. 자, 알 다섯 개요. 알 여섯 개요. 알 일곱 개요. 처음에 나 얘 나왔을 때, 아! 이랬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위바위보에서? 약간 SSR 같이 생긴 거야, 관상이. 근데 알인 거야. 그래서 제일 화가 난 캐릭터예요, 얘가. 아... 관상은 SSR인데 알인 거야. 자, 알만 잔뜩 주네. 근데, SR이 하나 꼭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얘가 SSR이었다면 저 망토는 붉은색이었어야 돼요. 아 그러네. 이 노란색 망토는 강할 수가 없어. 그러네. 황건? 오 이거 세 보인다. 알. 야 알입니다. 야 이거는 약간 그 시티팝 그 시절 그 일러스트. 근데 이거 이 게임 자체가 그 시절에 나온 거야? SR이 하나 나왔네. SR은 원래 있는 거야. 아니 SR은 원래 있는 거야. 끝이야. 야, 내가 축하합니다. 소원 달성됐어요. 다 알 나왔어요. 알로 꺼득 찼어요. 아, 내가 욕심을 솔직히 못 났어. 예. 진짜 버려야 돼. 진짜. 아, 제가 해볼게요. 진짜 버리고. 자, 일단 내가 누가 제일 싫은지부터 찾아볼게요. 전 얘가 제일 싫거든요. 디오스. 예. 제발 디오스. 제발 디오스 연속으로 9번 나와라. 디오스 9번. 제발. 아, 제발 디오스. 제발 디오스. 디오스 이번에 나온다? 아, 알 나왔던 친구야. 친구? 알 스캇. 아, 나 얘 이 아저씨가 더 싫어졌어요. 왜 이렇게 아저씨도 싫어?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지도 아저씨.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 약 올리는 거 같잖아요. 아, 그 입 아니라니까. 그 입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서 안 돼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또 나야. 제시카. 어? 나왔어! 뭐야 얘? 얘 그 무슨 하르트 다섯 글자인데 이름? 베른하르트 맞아. 베른하르트? 무슨 하르트야 맞아. 봐봐 제발 디오스 하니까 나오잖아. 나왔다 디오스. 근데 SSR도 아저씨네 결국은. 디오스. 아, 아저씨가 나왔어. 아 저 이번엔 괜찮았어요. 나와. 제발 조슈아. 어! 나왔다! 뭐야 이거 뭔데? 에스테! 에스테! 나왔어. 이게 신캐기 때문에 무조건 셀 수밖에 없어요. 일러스트 혹시 좋다. 아니 혹시 조슈아까지? 여기서 한 팩에? 한 팩이 조슈아까지? 아이 나올 수도 있어. 어? 오! 이게 나와? 이게 가능해? 야, 영웅전설 캐릭터. 정말 좀 와. 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 녀석. 창병으로 분류가 돼 있고. 네. 생명이 S야. 아, 완전 탱커야. 플러스야. 그러니까 탱커랑 딜러를 하나씩 넣어준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친구를 지금 레벨 1이잖아요. 네. 바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네. 바로 성장이 돼, 보세요. 네. 35, 36. 지금 최고 레벨 됐어. 아, 그러면은 이제 바로 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고. 얘를 이제 전직을 시켜야 돼. 네. 그러면은 이제 고르는 거야. 이제 트리를 탈 수가 있어요. 네. 이 장군 쪽으로 갈 것이냐, 가디언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가디언은 딱딱이. 이거는 이제 방어 딱딱이. 그치. 이제 방어 제네럴은 좀 그 균형. 그치. 가디언하자 가디언. 모습이 바뀌어. 지금 약간 체육복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네. 봐봐요. 뭐가 바뀐 거야? 아직 바뀌었나? 전직 한 번 더 해. 여기서 땀 나는 거 같은데. 또 랭크업해. 네. 자. 보세요. 옷 어떻게 바뀌나. 바뀐 거야? 이게? 마음가짐이 바뀌었어. 장비에 이제 장비 채워줘야지. 눈하나 깜짝 안 하네. 한번 PVP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주호민 작가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36이에요? 네 36. 그럼 제가 좀 불리하네 35니까. 근데 지금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아 나 불리하다. 아니야 이 계정은 진짜 블랙팬서 같은 부자예요 지금. 나는 스파이더맨이야. 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계정. 아 그럼 불리한데 스파이더맨 상대. 나는 1200원을 썼어 지금 란드리스에. 아 그래요? 아 그럼 내 불리하다.
접속했어요? 잠깐만요. 나 이거 따로 좀 해봐야겠다. 1부터. 아니 이거는 침착맨이 진짜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야.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SRPG. 내가 턴제로 해가지고 영공 조직랑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어감이 붙는다. 영공 조직랑. 접속하심? 접속함. 근데 오늘 새로 생긴 친구들 써야지. 아 그 당연히 써야지. 밑에서 당연히. 이렇게 교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끌어서 교체하시면 돼. 얘 바꾸고 얘 이쪽에 넣고. 이미 뭐 배치되어 있는 애들 다 세겠죠? 여기 힐러 갖고 위자드네? 콜리 나이트 얘 힐러구나. 됐다 고! 자 갑니다. 장판파네 이거. 장판파 대결이야 처음엔 이거. 아, 우리 이거 장판파니까 한 명씩 내보냅시다. 니가 와라 플레이지 이거. 야 싸우자! 짠! 크아 좋다. 근데 이거 먼저 접근하는 쪽이 불리한 거 아니야? 이 다리라면 왜 안 와요? 가고 있어요 저는. 네가 지금 가만히 있지. 누가 가만히 있냐 지금. 아 게임 너무 더럽게.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UFC였으면 경고 받았어요. 경고 받았지 형. 경고 받았지. 또 대기한다고요? 응. 넌 뒤졌어 이제. 왜요? 그냥 한번 해본 얘긴데요. 못 뒤지죠? 해봐요. 아 기병 있다. 에? 질풍 돌죠?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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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허접하게 생겼는데 어이구, 세네?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하면 여기가 뚫리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쑤셔버리기. 어 버텼어 버텼어. 와 선방했어 선방했어. 넌 죽었어 넌 죽었어. 아니 어떻게 버텨? 응? 아 어떻게 버티는 거야? 어 버텼어 버텼어. 이거 밧줄 탄다. 됐다. 마법사가? 아니 마법사가 왜 접근전을? 왜요? 마법 쓴 건데? 아, 근데 아, 얘 아 마법을 쓴 건 맞는데 붙어서 하지만. 아 반격을 받으니까. 그렇지 안 좋죠. 아 형은 좀 했다면서요? 어 이거 배그처럼 이제 좁혀져요? 자기장이 열렸네요. 네 졸려라는 짓 할까봐.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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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때려봐요. 아 여기? 어. 이게 막 원고에 뜰 수 있잖아. 아 되네. 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와 이렇게 유도했어. 아니 공격 유도하고. 와 더러워 진짜 더럽다. 아 나 포위됐네. 레딘? 레딘을 공격해. 포위됐으니까 그러면 셋이 같이 협공해요. 아 그래요? 이미 해버렸어. 아 아쉽다. 안 됐죠 사실. 협공 안 되죠. 아 진짜 졸려래. 이건 내가 이겼지. 어, 이겼다. 아이네? 와, 씨. 내가 열심히 해왔다니까, 랑그리스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 무고학음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키울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제, 이게 안 오면은 니가와 플레이라면 내가 위험하다. 이 전장에 이 불길이 니가와 플레이가 그러네, 좋은 게 아니네. 뒤에서부터 조여들죠, 둘이. 네, 좋은 게 아니네. 나는 이 게임을 오래 했어요. 왜냐면은 재밌어. 진짜로. 나도 이거 해가지고 응. 돈 질러가지고 호민이 형 이겨야겠다. 돈 안 질렀어 난 근데. 나는 질러고. 이거는 재밌으니까 한번 1렙부터 예. 스토리 따라가면서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 예 알겠습니다. 아우 재밌다. 이거 아트가 좋네. 아트가 깔끔하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또 이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그 무엇이냐 네. 영웅전설 콜라보가 우리가 이제 봤던 에스텔과 요슈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클로제 SR 캐릭터 네. SSR은 아니지만 SR 캐릭터 클로제입니다. 클로제는 에스텔하고 요슈아처럼 가챠에서 뽑는 게 아니고 얘는 비경으로 뽑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각을 모아가지고 네, 비경을 만들 수가 모으면은 있어요. 모으면 그냥 얻을 수가 있어. 형같이 진짜 징글징글하게 그냥 안 쓰고 모아도 구할 수가 있는 캐릭인 거예요. 시간을 드리면. 예, 시간을 드리면. 꾸준히 이게 육성을 하면은 누구든지 그 얻을 수 있는 클로제. 좋은 소식 알려드리면서. 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물러간다는 거. 예, 물러간다는 거. 추천한다는 거. 저는 정말로 열심히 플레이해서 36레벨에 이르렀다는 거. 100번을 말해. 아, 너무 듣기 싫어. 그리고 1200원 결제했다는 거. 1200원. 또 안 결제했다는 거. 1200원도 결제 안 했다는 거. 완전 공짜로 했다는 거. 1200원 결제했다는 거. 랑그리사 모바일에 큰 빚을 졌다는 거. 1200원을 결제하면 현귀를 4900원이었나 봐요. 네. 현귀를
그러니까 훈련을 하루 두 번 할 수 있는데 세 번 할 수 있다는 거. 4,900원을 썼어. 와, 국밥 한 그릇이야. 종로 3가 가면 국밥 두 그릇이고요. 남그리사 모바일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이건 재밌어. 요런 류의 SRPG를 또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홍보 방송을 맡겨주셨고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면서 네. 한번 외쳐보고 가죠. 남그리사 화이팅, 영웅전설 화이팅, 클로제 공짜 화이팅 이렇게 외치죠. 클로제 공짜 화이팅 좋던지. 자, 하나, 둘, 셋. 남그리사 화이팅! 영웅전설 화이팅! 클로제 공짜 화이팅! 내가 4,900원이나 썼네.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아니, 돈 좀 쓰세요. 좀 즐겨하는 게임은. 아니, 랑그리스 그렇게 재밌다고 재밌다고, 랑그리스 재밌다고 놓고 안 질러. 징그러워, 진짜. 와우 있잖아, 와우. 예. 그거 왜 그만한다고 한 줄 알아요? 왜요? 일주일만 결제했어. 아, 씨!